네, 세븐나이트 오늘 영상은 전설 플러스 선택 확률어 뭘 뽑아야 좋을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빙T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문스톤이 나오면서 선택 확률업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에서는 전설 플러스까지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 뽑아야 되는지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1순위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뿔 코제트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 저는 0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원거리 단일 딜러고요. 결투장에서 현재 전열 카운터로도 등장하고 있죠. 장비는 치명타 세트가 전체적으로 좋고 결투장에 사용할 때는 공속 세트도 괜찮습니다. 장신구는 피해량 증가 장신구나 혹은 치명타 시 공격력 증가 장신구로 최대한 딜을 뿜어낼 수 있게 장신구를 주시는 게 좋고 역시 결투장에 쓸 거면 뭐 분노나 불사 장신구도 줄 수 있겠죠. 전뿔 코제트는 최근 전뿔의 상향으로 현존 최강의 원거리 단일 딜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이드, 성장 던전, 시나리오 뭐 모든 곳에서 딜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PVP, 결투장, 길드전에서도 전열 영웅의 카운터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발데르나 포디나일린 이런 영웅들을 한방에 잡는 그런 모습이 있죠. PVE, 원거리 딜러가 없으시거나 많이 부족하시거나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저는 코제트를 꼭 미리 뽑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웅은 전불 발데르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PVP, 결투장, 길드전에 주로 쓰죠. 뭐 골드 던전이나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쓸 수 있긴 합니다. 우선순위는 결투장 1순위입니다. 포지션은 결투장 전열 CC 영웅이고요. 그리고 면역으로 서브 탱킹까지 가능한 그런 발데르. 장비는 이제 전열에 쓰기 때문에 공속 세트가 가장 좋겠죠. 장신구는 피해량 증가로 딜을 올리거나 불사나 분노 장신구로 유지력을 더하는 이런 장신구들이 좋고요. 발데르는 전뿔의 상향으로 PVP 최고의 전열 영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나 포디나 아일린 전열을 완벽히 카운터를 치면서 현재 메타를 지배하고 있고요. 티어가 오를수록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영웅입니다. 스킬 순서의 변경으로 어느 정도의 탱킹도 가능하고 상대 또 이법 제거도 뺄 수가 있죠. 결투장 높은 티어를 목표로 한다면 저는 꼭 뽑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웅 전뿔 루디입니다. 주요 사용처 PVP나 레이드 바리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우선순위는 결투장 방어적인 덱의 1순위로 뽑아주시는 게 좋고 포지션은 결투장 메인 탱커이자 돌진, 도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영웅. 장비는 방어력 세트가 좋습니다. 장신구, 피해량 감소 장신구라든지 뭐 신기루 반지, CC 걸리면 면역 있죠? 혹은 분노불사 장신구,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풀 루디는 방덱의 핵심적인 영웅이고요. 결투장 CC 메타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고 방어력 비례 스킬 공격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높을수록 데미지가 세지고 또한 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인 딜러보다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또 레이드 바리온에서 제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전설 루디와 함께 방어적인 덱을 좀 해보고 싶다면 꼭꼭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공속 장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불사나 분노 장신구의 포텐이 높은 점, 이게 방어적인 덱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영웅은 전불 밍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PVP에만 거의 사용을 하고요. 우선순위는 결투장 한 2순위 정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결투장 돌진 플러스 CC 영웅이고요. 초반 어그로를 담당하는 그런 영웅. 장비는 공속 세트 역시 들어갈 때 혹은 치명타 세트 방어력 세트를 끼기도 합니다. 장신구는 분노 장신구나 불사 장신구를 꼭 필요하는 그런 영웅이죠. 밍은 저지불과 돌진의 메리트가 가장 큰 영웅이고요. 상대의 초반에 CC를 씹어버리고 돌진해서 역으로 CC를 거는 영웅이고요. 전열이나 중열에 주로 사용을 하고 어떤 조합에 넣어도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영웅이죠. 하지만 분노 장신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약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 전뿔 영웅이 아예 없거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밍을 뽑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고 결투장을 좀 많이 하신다면 밍을 뽑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전뿔 세인인데요. 주요 사용처 PVE에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아발란체 레이드에서 제압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PVP에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2-3순위로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 포지션은 PVE 메인 딜러이자 제압 영웅 그리고 PVP에서 상대를 암살하는 그런 영웅이고 장비는 PVE에서는 치명타 세트, PVP에서는 공속 세트가 좋겠죠. 장신구는 치명타 시 공격 증가 세트, 폐량 증가 세트,
뭐 결투장에서는 분노불사 장신구 세트 이 정도로 끼면 좋을 것 같고, 전불 세인은 전불의 상향으로 버프를 먹고 현재 메인 딜러로 사용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전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불 코제트, 앞서 말한 전불 코제트에 밀려서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거리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 보스의 엄청나게 쏟아지는 패턴 공격 속에서 패시브를 유지하는 게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10초로 상향이 되긴 했지만 결투장에서 암살 픽으로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결투장 딜러에 비해 밀리는 편이 있죠. 추후에 전투력 200만 보상으로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200만 올리기 정말 힘들지만 영웅만 많이 나와준다면 이 200만도 달성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전불 세인이죠. 전불 선택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웬만하면은 코제트, 전불 코제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